그 선배분을 필두로 저까지 셋이 이제 네. 모이게 돼서 네. 제가 사실 YG를 퇴사한 날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. 그런데 또 이런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시다가 창업을 하셨어요.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창업 결심하시게 됐는지. 제가 원하는 컨텐츠를 제가 만들어서 하고 싶었던 의지가 컸던 것 같아요. 한국과 북미 또는 세계를 이룰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하나는 30초에서 60초 정도의 짧은 영상으로 아티스트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고 이름도 야, 불러주고 이름도 불러주고 네, 네. 약간 옛날로 치면 사인해주는 것 같지. 물론 이제 지불을 하고 사야 되지만 수익의 일부는 아티스트 이름으로 기부가 또 되고 저랑 친한 선배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플랫폼이 미국에 있는데 이걸 한국화시키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단순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고요. 네. 그 선배분을 필두로 저까지 셋이 이제 네. 모이게 돼서 네. 제가 사실 YG를 퇴사한 날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. 실리콘밸리 쪽에서 다 모여서 네.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다. 지금 사이트에 보시면 네. 북미 아티스트들도 들어와 있어요. 팬과 아티스트가 소통도 할 수 있고 아티스트와 아티스트가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고 네. 네. 좀 아쉬웠던 건 해외 아티스트들끼리는 콜라보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. 피처링도 네. 많이 그렇죠. 하고 네. 근데 한국은 가수와 가수는 피처링을 하는데 네. 그룹과 그룹이 피처링을 한 사례는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생각하고 네. 보니까. 네.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부분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조금 해소됐으면 좋겠어요. 지금 이게 서비스 만들어서 런칭한 지가 얼마나 됐죠? 네. 저희가 서비스를 네. 이제 가오픈한 게 4월 달이었고요. 아, 4월 달. 지금은 네. 4개월, 5개월 정도 4개월. 차에 네. 되고 있고 네. 좀 연말에 이제 진짜 대대적인 오픈을 할 예정이고 누구나 들어도 아실만한 연예인 분들과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네. 합류되시면 조금 더 대대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한 4개월 동안에 뭐 약간 반응 이런 것들은 좀 어떠셨는지 네. 너무 재밌었던 게 저희 네. 예상보다 우선 주문이 많았고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로 반복 주문율이 엄청 많아요. 또 해외 팬덤 구매율이 60%가 넘어가요. 해외가 60%가 넘어간다. 네. 65% 정도가 다 해외 네. 팬덤들이고 네. 이제 언컨택트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창업인 것 같다. 네. 그리고 되게 좋은 취지 같다. 기부도 되고 또 이제 분들이 어찌 보면 소비자 접점에 계신 그렇죠. 분들이니까 네. 네. 굉장히 좋은 이제 호응도 예, 보내주시고 계십니다. 혹시 이제 오늘 앞으로의 뭐 약간 방향성과 전망 이런 소개를 마지막으로 예, 네. 드리자면 또 어떤 거 있을까요? 네. 네, 저희가 뭐 네. 단순히 팬이랑 아티스트가 소통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모르는 인도네시아의 BTS가 있을 거고 필리핀의 블랙핑크가 있을 건데 저희는 한국에 있는 아이돌들이 그런 분들과 콜라보를 해서 이 현지 팬덤들도 좀 다 넘어오는 그런 영상을 저희는 만들고 싶고요. 네. 특정 그 이벤트를 할 때는 뭐 전액이 다 기부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좋은 취지로 약간 응모도 하시고 영상도 받을 확률이 생기시는 거고 그리고 또 기부도 하는 그런 네, 좋은 컨텐츠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연말쯤에는 네. 저희가 해외 아티스트와 국내 아티스트가 아니면 뭐 해외 프로듀서와 국내 아티스트와 뭔가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준비될 거고 저희도 대대적인 마케팅을 할 거라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네.